말할 수 있는 꽃이라 하여 해어화라고도 불렸던 기생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문학적 재능과 지식을 겸비하여 천민의 몸, 양반의 머리라 일컬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기생은 관기와 사기로 구분되었는데 관청에 소속된 관기들은 장학원과 교방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기생들은 원칙적으로 관청에서 관리하는 관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운영되는 사기도 생겨났다. 기생들의 교육과정은 교양 부문과 예능 부문으로 나누어졌다. 교양 교육은 앉는 법, 걷는 법, 인사법, 대화법, 식사법 등 예절 중심이었고 예능 교육은 노래와 춤을 기본으로 글씨, 회화 등 여러 가지 기예를 익혀야 했는데 노래는 수준 높은 시조, 가사, 가곡을 중시했고 저급한 잡가나 판소리는 배제시켰다. 기생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관에 따라 장학원이나 교방에 소속된 일반 기생, 내의원 해민서에 속한 약반 기생, 상의원에 소속된 상반 기생으로 나누어졌다. 또 조선 말기에는 출신 성분이나 예능 수준에 따라 1패, 2패, 3패 기생으로 분류되었다. 1패 기생은 궁중의례, 외교사절 접대 등 주로 국가행사에 참여하며 기생 중 최고로 꼽혔다. 2패 기생은 1패 출신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기생이나 관가, 재상집에 출입하는 1패보다 낮은 등급의 기생으로 은근자 또는 은군자라 했으며 내놓고 몸을 팔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매움도 하였다. 3패 기생은 속칭 더벅머리라 하며 가무서화를 못하고 잡가를 부르며 호객행위를 통해 몸을 파는 매춘부로 1패, 2패 기생들과 구분되며 취급이 매우 달랐다. 그러나 지방은 3패로 분류될 만큼 저변이 넓지 않아 한양에서만 등급 구분이 이루어졌다. 또 기생들은 한양기생과 지방기생으로 나누어졌다. 한양기생은 장학원 소속으로 지방기생들에 비해 미모와 자질이 월등했고 지방기생 중에서도 출중하며 뽑혀 한양으로 올라오곤 했다. 지방기생들도 여학이 중요했지만 관행적으로 고관의 수청을 드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경국대전에는 관원도 기녀를 간할 수 없다는 명문이 있다. 기생은 수령이 있는 방 밖에서 명을 기다리며 온갖 심부름을 하는 거수청만 허용되었는데 미천한 신분으로 공물이라는 관념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살수청까지 들 수밖에 없었다. 기생들은 서방을 두는 것을 금했는데 점점 기강이 해이해져 조선 중기에 들어서는 기부라는 기생서방들이 있었다. 일명 기둥서방 또는 조방꾼이라고 했는데 기생의 살림살이를 책임졌으며 손님이 있으면 기생을 손님에게 양보하고 손님이 없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기생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고객을 알선하며 기생의 몸값을 좌우하였다. 기생서방은 기방의 법도를 챙기거나 기생을 길들이는 역할도 했는데 청강쇠어에는 양반이 기생을 겁탈하다가 기생서방에게 들켜 망신을 당한 대목도 나온다. 또 기생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면 그 벌도 기생서방이 대신 받기도 했다. 그리고 단골 손님에게 예의를 잃는 일이 있으면 기생의 치마와 버선을 벗겨 종로 거리를 다니는 벌을 주거나 기생집의 세관을 모두 때려 부수고 기생의 사과를 받으면 새 집을 사주었다고 한다. 만약 양반이 기생을 첩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기생서방에게 적지 않은 몸값을 주고 기방에서 빼내야 했다. 이런 기생서방은 한양에서만 있었고 지방에는 기생어미가 기생서방과 같은 역할을 했다. 기생은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에 올려지면 신분이 대물림되었다. 관기가 양반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아들은 악공, 무동이 되거나 딸은 관기가 되어야 했다. 원래부터 세습된 기생 이외에도 역모로 몰린 사대부가의 여자들이나 궁핍한 생활 때문에 기방에 팔려온 딸들이 기생이 되기도 했다. 기생이 양반의 소실이 되는 경우 속신이라 하여 재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고 기생이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거나 50세가 되어 기적에서 제외될 때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 딸을 대신 들여놓고 나오는데 이를 대비정석이라 했다. 기생은 나이에 따라 어린 기생은 동기, 나이 든 기생은 노기, 퇴역한 기생은 퇴기라 했는데 어린 기생은 12, 3세 정도가 되면 기생 안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서 일정 교육과정을 끝내고 15, 16세가 되면 남자를 받게 된다. 기생이 처음 손님 앞에 불려 나오면 짓궂게 놀리고 길들이는 격식이 있었는데 일종의 신고식과 같은 것이다. 조선 후기 한양 기방의 일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현한 작품인 개우사에 신고식에 관한 부분이 묘사되어 있다. 손님은 기생에게 이름, 고향, 나이 등을 물어본다. 그리고 기생 서방이 있는지 묻고 있으면 그의 이름도 물어보고 짓궂게 헤어지라고 종용한다. 기생은 정이 들어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 정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정을 찾겠다고 기생의 거치마 단속꽃을 벗기고 호소꽃만 남겨둔다. 그리고 기생이 호소꽃을 풀어 입에 물고 몸을 가리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보여달라고 조른다. 손님이 입에 물고 있는 속꽃을 젖히고 잠깐 은밀한 곳이 보이게 되면 기생이 주저앉는다. 기생이 처음 나오면 하루에 몇 번씩 이 같은 신고식을 치르게 되는데 기생 서방은 빨리 기방에 적응시키기 위해 수치스런 술자리를 통과 의례로 반드시 거치게 했고 일부러 손님에게 짓궂게 해달라고 몰래 청하기도 했다. 관기들은 보통 15세 정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여 50세까지 일을 하였지만 기생들 사이에선 기생의 나이 20이면 환갑이 되어 시세가 글렀다는 말도 있었다. 기생은 15, 16세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고 남자 손님을 받는데 간혹 그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황해도 기생 명선은 12세에 관찰사가 머리를 올려주었고 실학자 박지원은 박재가에게 13세 된 기생과 동침하도록 해준 기록도 있다. 기생이 처음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대발이라고 하여 머리를 올려준다고 하는데 이 하룻밤을 통과해야 동기를 벗어나 비로소 기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를 올려주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1794년 9월 3일 밤 평안도 영변에서 무과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가 베풀어졌다. 그 당시 무관이었던 노상춘은 부시험관으로 차출되어 와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 18살 월계와 16살 홍옥이 건물을 추었는데 홍옥은 머리를 올리지 않은 어린 기생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령들 중에서 평안도 위원의 영공이 노상추가 가장 젊으니 홍옥의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노상추는 쾌히 승낙했다. 위원 영공은 그 자리에서 2,000동짜리 수표를 썼고 노상추와 다른 수령도 모두 합하여 7,000동을 모았다. 그리고 홍옥의 어미를 불러 7,000동을 지불하고 머리 올릴 준비를 시켰고 그날 밤 홍옥이 수청을 들었다. 7,000동은 약 70냥 정도로 추산되며 18세기 한양에서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대략 100냥이었다고 하니 머리 올려주는데 집 한 채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며칠 후 노상춘은 자신의 부임지로 돌아갔고 그 후 홍옥과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노상춘은 머리 올려주는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지만 그가 적은 노상춘 일기에서 이것이 대장부의 풍도라 어쩔 수 없었지만 순웃음이 나온다라는 대목이 있다. 기생들의 머리를 올려주는 값은 용모나 재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흥상대원군은 일률적으로 120냥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기생의 신분은 대물림 되었지만 양반의 기첩이 되면 그 자녀들은 천인을 면해주었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벗어날 수 있어 기생의 소원 중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퇴역 후에는 홀로 색주가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1908년 관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기생학교 기생조합이 생겨났으며 1915년 이를 통합하여 권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권번을 중심으로 한 기생업은 모두 해체되었다.